모세관을 이용한 점도기에서 원형관 내의 유동은 비압축성 U턴 유체의 척류 유동으로 가정할 수 있다. 원형관이라고 했죠. 원형관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압력 차를 두 배로 늘렸다면 동일한 유체의 유량은 몇 배가 되는가? 하겐 포화질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겐 포화질식에서 델타 P 압력에 대한 식은 파이 D 4성분의 128 μQL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하겐 포화질 식에 보면은 델타 P는 파이 D 4성분의 128 μQL. 여기서 보면은 압력과 유량 Q는 비례관계 있죠. 압력과 유량 Q는 비례관계 있습니다. 이때 압력을 2배로 했다면 유량은 몇 배로 하면 돼요? 2배로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겐 포화질의 원형관 내의 유체의 흐름은 하겐 포화질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델타 P, 압력 차이는 분자는 128, μQL. 다음에 분모는 파이 D 4성. 알아주세요. 파이 D 4성분의 128 μQL. 이 공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인가? 비례관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름이 10cm인 원통에 물이 담겨 있다. 수직인 중심 축에 대하여 300rpm의 속도로 원통을 회전시켜서 수면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수직 높이 차이는 얼마이냐? 우선 먼저 10cm 원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오메가 각속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기본 식은 뭘까요? 수직 높이. 원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수직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원통을 회전시킨다 그러면은 기본식 h 높이 h는 2g분의 r 좌성 오메가 좌성 이 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오메가를 먼저 풀어놔야 되겠죠. 지름이 10cm라고 했으니까 r을 풀수 있겠죠. 오메가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이퀄은 60분의 2πn이죠. 60분의 2파이 곱하기 n 회전수가 300rpm이네요. 300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속도를 알수 있는데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1.42가 나와요. 31.42 레드 퍼 세크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해 넣죠. 2 곱하기 9.8 R 좌성이라고 했으니까 10cm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최고점 높이를 몇 cm로 하면 좋겠느냐? 센치. 자, 통일되어 있으니까 따로 바꿀 필요가 없죠. 단위를. 왜 단위를 바꿔야 되느냐? 이 9.8은 9.8, 9.8이 뭐예요? G. G는 9.8 메타 퍼 세카의 제곱 이렇게 되죠. 가속도니까요. 메타 단위에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cm는 1cm는 1m는 100cm니까요. 100분의 10이 돼요. 0.1이 되네요. 0.1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31.42의 제곱, R제곱, 오메가제곱. 이렇게 해서,
저거는 반지름이니까요. 10은 5cm가 되니까 0.05가 되죠. 0.05의 제곱입니다. R은 0.05의 제곱이 되죠.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0이 돼가지고 5가 되는데 개념은 cm가 아니라 5를 100분의 5가 되니까 0.05가 되죠. 0.05의 제곱.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H를 구하면 된다. 이 회전체에서요. 원통에 물을 담가 놓고 확 돌린다. 그럼 H는 2지분의 R자성, 오메가자성을 대입하면 된다. 여기서 얻는 값은 0.126. 0.126. 단위는 뭐가 돼요? 메타 단위 기준이니까 메타가 되는데 이거를 센티메터로 바꾸면은 100분의 0.126이니까 아니죠. 센티미터를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12.6cm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비중이 1.3, 비중 1.3이 유체 위에 S 이꼬로 뭐라 했어요? 1.3이라고 했어요. 깊이 11m.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11m. 네, 깊이 11m, 1.1m에 11m. 깊이 1.1m입니다. 1.1m로 물이 채워져 있을 때, 직경 5cm의 탱크 출구로 나오는, 요 직경 5cm로 출구로 나오는 유체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V는 루터 EGH. 이게 평균 속도. 요 H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H를 어떻게 구하냐. 그냥 물이라 그러면 이 H를 여기서까지 그냥 하면 되는데, 물과 비중 1.3인 두 개가 H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럼 물의, 우선 물의 높이 값을 먼저 구해 봅시다. 물의 높이 H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르는 비중 기준 높이, 기준 높이를 H2라고 한다 그러면 H이고는 H1 플러스 H2가 되죠. 그럼 물의 높이 H1을 먼저 구해보면 물은 비중이 높이가 1.1 기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의 비중이 H는 1.1인데요. 압력 P는 감마 H에서, 압력 P는 감마 H로부터, 우리가, 등가 깊이, 물과 비중을 합쳐놓은 깊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등가 깊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등가 깊이를 구한다. 등가 깊이는 물과 비중에 의한 등가 깊이를 구한다. 우선 등가 깊이는 P는 감마 H에다 집어. 감마 WH. 따라서 우리가 압력 P값을 구하려면 요 감마는 9800이 되죠. 9800. 감마 이고는 물의 감마는 9800 뉴턴 퍼 메타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높이 H. 이 H는 물 기준으로는 1.1이죠. 1.1. 따라서 압력 P가 물 기준 압력 P가 만 1730이 되네요. 1730. 10730. 단위는 파스칼 단위가 되나요? 그렇죠. 파스칼의 일반 파스칼이죠. 파스칼. 등가 깊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압력은
결국 물에 의한, 물 높이에 의한 이쪽에 압력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다? P고는 10,730이다. 파스칼이다. 자, 등가 깊이로서 물이 나왔으니까 등가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등가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HC라는 등가 깊이가 중요하다. 비중이 1.3짜리에 대한 기준의 등가 깊이가 중요하다. 그럼 등가 깊이로서 비중이 1.3이니까요. 비중 감마 플라인분의 P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감마 플라임은 S 이꼬르는 감마 W 분의 감마 플라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에서 감마 플라임은 S 곱하기 감마 W가 됩니다. 그래서 S 곱하기 감마 W가 등가 플라임 비중에 대한 요거에 대한 압력 P가 작용한다. HC는. 이것이 등가 깊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S를 보면은 1.3이고요. 물은 9,800이 되겠죠. 압력 P는 10,730이 되죠. 따라서 등가 깊이가 0.846이 됩니다. 이걸 풀면은 0.846이 된다. 등가 깊이가 0.846 단위는 기본적으로 메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체 깊이 H 고르는 물의 깊이와 물의 깊이에 의한, 물의 깊이에 한 압력이죠. 물의 깊이에 한 압력에 등가 깊이 HC에다가 비중 기준 높이 H2를 더하면 된다. 등가 깊이 HC는 0.846이 됐고요. 비중 깊이 H2는 0.5가 되죠. 0.5.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1.346이 나왔어요. 1.346 메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루트 2지 H에다가 대입하면 속도는 2 곱하기 9.8에다가 1.346을 곱해주면 속도 V가 나오죠. 이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의할 점이 뭐냐. 루터 2GH, 속도 부위는 루터 2GH,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 이 H를 구하는 게 H는 HC라는 등가 깊이와 플러스 H 비중에 의한 깊이 비중에 의한 깊이 이 두 가지를 곱해줘야 되는데 등가 깊이를 구하는 방법은 감마 이꼬르는 P는 감마 H라는 P는 감마 H를 통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 감마는 물 자체에 의한 압력과 높이 H인데 여기서 등가 깊이를 그 H는 감마 W분의 P, 우선 감마 W하고 H를 곱해줘야죠. 그래서 감마 W와 물과의 H는 해서 압력이 나왔다. 그래서 압력이 나오니까 10730 파스칼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등가 깊이를 구해야 된다. 등가 깊이 HC는 물과 비중에 의한 깊이 HC
예, 물과 비중이 이한 깊이니까요. 감마 플라인분의 예, 압력 P가 작용. 물과 비중에 의한 깊이. 비중 1.3에 의한 깊이. 그 깊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0.5라는 비중에 의한 깊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과 비중에 의한 깊이. 물과 비중에 의한 등가 깊이라는 거죠. 따라서 감마 W는 비중 S에다가 감마 W분의 P 이렇게 해가지고 HC 등가 깊이를 구하면 HC 등가 깊이에다가 비중에 의한 깊이를 더해가지고 결국은 속도를 구한다. 다음 유체 역학 중 역학적 양 중 질량 차원을 포함하지 않는 양은 어느 것인가? MLT 차원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압력이라는 것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압력. 압력은 P 이꼴은 A분의 F. 이 F라는 것은 MLT의 마이너스 2성이에요.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힘 차원은 MLT 마이너스 2성을 알아야만 문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MLT의 마이너스 2성. 면적 차원이니까 L 자성이 되겠죠. 이걸 풀면은 지수 법칙을, 지수에 관한 일반 식을 이용하면은 M의 L의 L 몇 성? 마이너스 2성의 T의 마이너스 2성이 되니까 M의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M의 L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여기서는 질량 차원이 들어가 있죠? 압력에는 질량 차원이 있습니다. M이라는 질량 차원이 있느냐 하면 메타자성 퍼세크. 동점선 계수죠? 메타자성 퍼세크. 메타자성이라는 것은 L자성 퍼 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L자성 T의 마이너스 1성. 이건 동점성 계수는 저게 없네요. 질량 차원이 없네요. M이라는 차원이. 모멘트. 뉴턴 곱하기 메타. 모멘트 힘 곱하기 거리에요. 자, 뉴턴은 MLT의 마이너스 2성에다가 메타는 곱하기 L이니까요. ML의 자성 T의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되죠. 모멘트는 질량 차원 M이 존재하네요. 점성 계수는 보통 ML의 마이너스 1, T의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우리가 점성을 알려면은 점성 계수 뮤는 원래 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우 이꼴은 뮤 dy분의 du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타우라는 것은 a분의 f라고 하면 되고요. 뮤를 그럼 구하려면은 뮤는 요거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du분의 dy의 타우가 되는데 du분의 dy의 타우는 a분의 f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 뮤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a분의 f에서 f라는 부분이 mlt의 몇 성? 마이너스 2성이고요. 요거는 뭐? T의 A, 이거는 L의 마이너스 2성이 되죠. 마이너스 2성. 그 다음에 보면은 요 Y와 DU는 Y라는 것은 거리 차원이니까 L이 되고요. DU는 무슨 차원이에요? 속도 차원이니까 메타 퍼 세카니까요. 메타 퍼 세카 L 뭐예요? t의 마이너스 1이죠. l, t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l을 쭉 봅시다. l을 보니까 l 또 마이너스 l, l. l 자성, l, l 이거 다 없어지겠네요. l 없어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m의 t의 마이너스 2성이 남고요. 그 다음에 l, t의 마이너스 1성인데 m의 t의 마이너스 1성은 위로 올라오면은 t의 1성이 되니까 t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t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l의 마이너스 이렇게 된. 그래서 m, t의 마이너스 1, l의 마이너스 1. m이 존재하죠. t의 마이너스 1, l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M이 존재하지 않는 식은 동점성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일이 흐르는 수평관으로 두 지점의 압력차 P1, P2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리피스와 수문을 넣은 U자관을 설치했다. P1, P2로 오른 것은 자, 이 부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A라 그러고 여기 B라고 합시다. 먼저 PA부터 한번 풀어보죠. PA 부분. 그러니까 PA와 결국은 PB 이꼴은 같다고 놓으면 되죠. 여기와 여기. PA부터 풀어볼까요? PA는 오일 쪽을 기준으로 해서 P1, 여기 이 일부분이 P1이 되고, 이쪽 이 부분은 P2가 되겠죠. P1 플러스 감마 5일입니다. 감마 5일. 높이는 H1이 되죠. 아, Y1이 되죠. Y1. PB 풀어봅시다. PB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두 가지 기준으로 풀어주면 되죠. P2에다가 P2 기준으로 해서 요 Y1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Y1-Y2까지는 여기죠. 요거. P2에 플러스 감마 HG, 감마 H, Y1-Y2가 되죠. HG는 Y1-Y2 여기까지 있으니까 Y1-Y2. 그럼 이 부분도 계산해 줘야 돼. 플러스 감마,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오일이 있죠. 감마 오일의 높이 Y2 이렇게 돼. PA, PB가 같다 그랬죠. PA, PB가 같은 결국은 P1 플러스 감마 5 Y1 이꼬르는 P2 플러스 감마 H의 Y1-Y2의 플러스 감마 0의 Y2 이렇게 됩니다. P1-P2라고 했으니까 P1-P2는 이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놈을 이항하면은 PHG가 있고요. 이놈은 여기로 갔죠? 그러면 되겠네요. 감마 HG에 Y1-Y2 그대로 두고요. 이놈을 여기로 또 보내면 되겠죠. 플러스 감마 5에 Y2가 있고 요거는 뭐다? 마이너스 감마 5에 Y1이 있으니까 이거는 감마 HG에 Y1-Y2가 있고요. 이쪽은 뭘로 묶을까요? 감마 5로 묶어버리죠. 플러스 감마 5일에 Y 마이너스 감마 5일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감마 5일로 묶어버리면은 Y1-Y2가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감마 5일로 묶으면 감마 0Y, Y1, 감마 0Y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equal Y1-Y2 또 요게, 요 부분을 Y1-Y2가 뭐예요? 인수분해 하면은 공통인수 묶어내면은 감마 HG 마이너스 감마 5일 이렇게 되네.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Y1-Y2 그 다음에 감마 HG 마이너스 감마 5일. 답 1번입니다. 45번 1번. 여기 나와. PA, PB가 같다고 놓고요. 풀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숫달이 필요합니다. 자,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속도 포텐셜 파이는 KO인 와류 유동이 있고 중심의 반지름 R인 원주에 따른 순환식으로 오른 것은
순환식 파이라고 하면은 파이 FK라고 했죠. 파이는 K 세타라고 했어요. 반대로 원조에서 순환식으로 오는 것은 뭐 코사인은 이 파이 K로 결정하면 되겠죠. 좋아요. 46번 같은 경우는 넘어갑시다. 잘 모르겠네. 순환식이니까 순환식은 한 서클을 회전한다고 보면 이 파이에다가 K를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순환이니까 한 서클 돌죠. 그럼 이게 이 파이죠. 이 파이에 이 세타가 이 파이만큼 돌아가니까요. K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2파이 K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K는 상수 개념이니까 세타 대신에 2파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중심에서 순환식으로 오는 것은 순환식은 2파이가 됩니다. 47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왔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원판, 두 개의 원판이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데 이게 돌아가겠죠. 이 사이에 유체가 있으니까 유체의 점성계수 μ는 0.2라 그랬고요. 뉴턴 세카퍼 메타 제곱. 유체가 채워져 있다. 아래 판은 정지되어 있고 이 아래 판이 고정이 되어 있다. 위판이 회전하는 거예요. 위판은 1800rpm으로 회전할 때 작용하는 돌릴 때 돌림 힘은 얼마인가? 돌림 힘은 약 몇 뉴턴 메타인가? 돌림 힘이라는 돌림 모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뉴턴 메타니까 돌림 모멘트는 얼마인가? 돌리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이냐? 모멘트는 얼마인가? 미소 회전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DT는 DT 토크라고 하면은 DT는 타오 이꼬르는 DA분의 dτ 이꼬르는 DA분의 DF가 되죠. 타오 dτ는 근데 디타우를 유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디타우는 뮤의 dy분의 du. 이거는 뮤의 쿠에트식으로 보면은 이 y는 h, 높이 h고요. 뮤는 속도의 개념인데 u는 r 오메가 쪽으로 가면 되겠죠. R 오메가 속도의 개념이니까 이런 R 오메가 이렇게 해서 쿠에테식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타우의 개념이죠. 요건 D니까 DY DU가 되지만은 타우의 개념은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DT라고 하면은 DF에 관한 식으로 보면 dτ 곱하기 D 이 곱하기라는 크로스는 dτ dA가 됩니다. dτ dA. 여기서 dτ dA가 되는데 DF는 dτ dA. 그럼 F라는 식은 여기서 F는 타우에다가 DA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DTAU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예, 따라서
dt는 r에다가 r 곱하기 힘 f죠. f인데 r 곱하기 f 대신에 tau da를 넣읍시다. r tau da를 넣고요. 여기서 tau da인데 tau 대신에 뭘 넣고요? r 곱하기 u의 μ의 h의 r 오메가 그 다음 da를 풀어줘야 되겠죠. da는 유체를 감고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판을 감아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유체가 그래서 반지름 기준으로 보면은 반지름이 아니니까요. 2πr이 πd죠. 2πr 그래서 2πr da는 2πr이라는 눌러에다가 2πr dr이 된다. 2πr dr이 된다. r도 이걸로 씁시다. 2πr인데 2πr dr이다. 2πr dr이 경우보다 da이다. 이게 da예요. DA. 따라서 da 대신에 2πr dr 이렇게 쓰죠. r 곱하기 μ의 h의 r 오메가 또 2πr dr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성하는 dt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t를 구하려면 이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을 하면 이게 t가 되고요. 그러면 적분하면 이거는 적분하면은 r 자성 남는 거는 뭐냐면 r 자 여기서 상수 개념만 뽑아내면은 r은 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변화 과정이 아닌 부분은 h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일정하다고. 각속도 오메가도 1800rpm으로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h분의 상수 개념으로 뽑을 수 있는 뮤 오메가 2파이 곱하기 2파이까지가 상수 개념이고요. 인터그랄 r 몇 성? r 3성의 dr 이렇게 되네요. 다시 그래서 h분의 2파이 u 오메가 2파이 뮤 오메가 놓고 요걸 요걸 뭐 한다? 적분을 하면은 4분의 R4성 자체로 놓고요. R4성으로 놓고 범위는 0에서 R까지다. 요 R 0에서 R까지. 따라서 이거를 먼저 이제 다 풀어줘야죠. h분의 2파이 뮤 오메가에 곱하기 4분의 r4성 제로는 0은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0은 빼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라는 것은 이 식에다가 결과적으로 넣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죠. 이 식을 풀어주면은 결국은 h란 여기는 h는 0.1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봐서 유턴 메타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단위가 메타 단위니까 전부 모든 단위들을 메타 단위에 맞춰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4 곱하기 h는 0.1이니까요. 메타를 보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메타 단위가 되죠.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마찰계수 뮤 값을 보면 뮤는 0.2 유턴 세카니까 0.2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단위 다 맞춰 놓은 거고 각속도 오메가를 구해야 되겠죠. 오메가가 1800rpm이라고 했다? 아니죠.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n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메가 이꼬르는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오메가 이꼬르는
60분의 2파이 n이므로 60분의 2파이 곱하기 얼마야? n은 1800rpm이에요. 180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오메가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고요. 오메가 대신에 여기 오메가를 집어넣고 일단 r4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r4승은 0.1이니까요. 0.1의 4승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rdd니까 rdf죠. rdf. 그래서 r 타우 da인데 타우 da를 풀면은 타우는 구애태식을 이용한 거고요. da라는 것은 2파이 r dr이 da이다. 아, 앞에서 나온 식입니다.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데 좀 더 빨리 여러분이 인식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애태식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구애태식에서는 t는 dt라는 것이 토크 dt는 r에다가 반지름 r 곱하기 df라는 거예요. 타우에 대한 df식은 dτ 이고르는 r 곱하 dτ는 뭐예요? 뮤의 dy분의 du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f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df는 da분의 dτ는 dτ는 da분의 df로 풀어야죠. 그래서 df를 풀면은 df는 dτ 곱하기 da가 되는데 이 dτ라는 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애태식이라는 거예요. 구애태식. 구애태식을 이용해서 dτ를 푸는 거죠. 결국은 h분의 tau를 풀, dτ를 풀려면은 μ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이걸 구애태식으로 변형, 요 식을 변형시키는 거니까 μ의 dh를 이제 뭘로 한다? 아, dτ에서 tau식으로 바꿉시다. tau식으로 바꿉니다. tau식으로 바꾸면 h분의 y 대신 h분의 요거는 rω죠. rω.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결과적으로 df라는 식은 d 타우 dA로 나눠주고 타우 dA라고 해도 되고요. 타우 dA. df는 타우 dA. 이거 타우에 가는 식을 그래서 r 곱하기 타우 dA 이렇게 해서 r 곱하기 타우에 가는 식이 뭐다? 뮤의 h분의 r 오메가다. dA는 어떻게 봐요? dA는 즉 원이 회전하니까 이게 뭐다? 2파이 r이다. 그 다음에 dr, 2파이 r dr이다. 2파이 r dr.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d, 그럼 이걸 적분하면은 결국은 t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하니까 여기서 상수한 건 상수한 대로 빼고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양은 r 3개죠. 나머지는 전부 다 변화하지 않죠. h에 2파이 뮤 오메가 이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그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서 어디까지? r까지죠. 여기서 r까지 여기서 r까지 r3승 dr이 될 거다. 따라서 r3승 dr을 갖다가 다시 적분을 해서 거기에다가 수치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 됐죠? 반복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에조 미터 관에서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계기 유체가 필요 없다. 유자관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하다. 기체의 압력 측정이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이건 뭐예요? 액체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비의 조건이죠. 그래서 기체 압력 측정이라는 말을 틀렸습니다. 다음에 대기압 이상의 압력 측정을 사용하는 게 비의 조건이죠. 밀도가 0.84kg, 밀도 로가 0.84kg/m의 삼성이고 압력 P가 87.6kPa인 이상기체가 있다. 이 이상기체의 절대 온도를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기체의 음속은 어떻게 되는가? 절대 온도와 음속과의 관계. 음속의 C는 음속 C는 루트 KRT라는 식이 있습니다. KRT. 이 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온도 T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음속은 얼마나 될까? 온도 T에 관한 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없냐. 이게 바로 있죠. PV는 RT라는 식이 있는데 또 어떤 식이 있어요? V 이꼴은 그런데 V 이꼴은 로분의 1이에요. V는 로분의 1이므로 P, V 대신에 로분의 1 이꼴은 RT가 돼서 P는 로 RT가 되죠. 이 식을 가지고 T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T는 로 R분의 P, 이거를 이용해서 T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P나 밀도 로도 알고 있고요. 이상기체의 절대, 이상기체 밀도, 압력, 이상기체의, 이상기체니까요. 여기서 이상기체가 값이 얼마냐라는 거를 주어지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287 이상기체는 R 이꼴은 287 킬로줄이 아니라 줄, 줄 퍼 킬로그램도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킬로줄로 바꾸려면 0.287이 되고요. 다시 여기서는 줄 단위로 바꿔야죠. 줄 단위로. 저기 킬로파스칼이니까 0.287로 풀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로 R P 압력 P를 봅시다. 압력 킬로파스칼이네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킬로파스칼로 되어 있어요. 87.6. 이걸 굳이 압력을 안 바꾸려면 0.287로 그대로 둬도 돼요. 0. 얼마? 287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케 이렇게 하면은 요 킬로 맞춰놨죠. 요 킬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T는 뭐에다 대입하라고요? 5R분의 P에다 대입하라고 했죠. 밀도로가 주어져 있죠. 밀도로는 0.84 곱하기 R값을 킬로줄 단위로 이렇게 요것도 킬로 맞춰놨으니까 287로 그대로 0.287로 쓰세요. 0.287로 쓰고요. P도 그대로 쓸 수 있죠. 87.6 이렇게 쓰면은 온도 T가 나옵니다. 이 기준은 무슨 온도 기준? 켈빈 온도 기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R이라는 랭킨 이상 기체를 풀기 때문에 363 나옵니다. 이걸 363도 K가 나와요. 이제는 어디에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 C 이꼴은 루트 KRT에다가 대입하면은 루트의 K값이 여기서 얼마인가 보면은 비열비 나와 있잖아요. 1.4 곱하기
이 R은 287이죠. 287. R이 287 곱하기 온도 T 363. 근데 온도를 몇 배로 한다 그랬어요? 절대 온도를 2배 증가시킬 때라고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2배 증가시키면은 C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540 메타퍼세카요. 메타퍼세카. 자, 49번 문제도 중요하죠. 49번 문제. 음속에 관한 문제인데, 음속의 문제에서 C 또는 A라고 하고요. A는 루터 KRT라는 거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온도 T와 T를 풀어낼 때는 B는 ρRT로부터 푸는데 T는 ρR분의 B로 해서 푼다. 이때 이 T는 이 R은 나오지 않았다는 287입니다. 287 줄 퍼 킬로그램도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7 줄 퍼 킬로그램도 K. 따라서 이게 287이라면은 ρ값하고 287이니까 이 P값도 킬로를 파스칼로 풀어내야 되겠죠. 그럼 87.6 곱하기 10의 3승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온도 T를 구했으니까 B열비 K하고 결합시켜서 음속을 구하는데 2배로 증가됐다고 했으니까요. 절대 온도를 T를 ET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평판 위에 점성, 비압축성 유체가 흐르고 경계층 두께 델타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델은 이게 많이 나오죠. U 무한대분에 U가 0.99다. 뭐 이런 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이 경계층 두께에 대한 식으로 옳은 것은 Y가 0에서 시그마 사이일 때 U분의 U가 시그마분의 2Y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Y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번 경계층에 대한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식이 델에 대한 최종식은 델 M이라고 해서 최종식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은 이 식 기준으로 해서 풀어볼 수 있죠. 인터그랄 제로에서 어디까지? 델까지. 제로에서 델까지. 그 다음 경계층의 U의 무한대분의 U가 바로 경계층 두께 이론이죠. 여기에 1 마이너스 U 무한대분의 U 이런 식이 되고요. 1 마이너스 U 무한대분의 U 해서 D바이 이 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넣는다는 얘기죠. 네, 요거는, 한번 풀어봐요. 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지름 100mm 간에 글리세린 9.42L per minute 유량으로 흐른다. 이 유동은 글리세린의 비중이 1.26, 점성계수가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kg이다. 자, 이게 유동을 묻고 있으니까 레이놀드 수를 구해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점성 계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뮤분의 로브의 지름 D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점성 계수 뮤는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비중이 나와 있네요. 비중 S 이꼴은 로 W분의 로가 되니까요. 여기서 ρ를 구하려면 ρ는 S 곱하기 ρW가 되죠. 근데 이 비중이 1.26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ρW를 구하는데 ρW가 1000이죠. 보통
로우 W 이퀄은 1000 뭐예요? 1000 킬로그램 퍼 메타의 삼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1000으로 간주하면은 1000으로 보면은 로우를 구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로우는 1.26 곱하기 1000 곱하기 속도 부위는 속도 부위 여기 있네요. 메타 퍼 세컨드 9.42 리트 퍼 미닛이라고 했어요. 보통 유량을 계산할 속도를 계산하는 메타 퍼 세카 이렇게 계산하죠. 이건 리트 퍼 미닛이. 자, 리트 퍼 미닛의 유량이라고 했나요? 유량. 유량에서 유량 Q 이고는 유량 Q 이고는 AV라고 하죠. 여기서 V를 구하려면은 V 이고는 A분의 Q가 되죠. 따라서 유량 Q는 나와 있고 단면적 A는 지름이 100mm라고 했으니까요. 4분의 파이 D 자성분의 Q 이렇게 되면은 파이 D 자성분의 4Q가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파이 D 자성분의 4Q가 바로 또 V에 대한 식이 되죠. 그럼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얼마인가 봅시다. 지름 D가 100mm라고 했는데 점성계수 단위를 보니까 메타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적어도 메타를 바꿔요. 1000분의 100이 되니까 0.1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4 곱하기 유량 Q는 리트 퍼 미닛이라고 했는데 리트 퍼 미닛을 유량 Q를 메타 3성 1리트는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 3성이 되죠. 그 다음에 퍼세카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9.42 리트 퍼 미닛은 바꾸면은 9.42 곱하기 1리트가 10의 마이너스 3성 1리트가 10의 마이너스 3성인 메타니까요. 여기에 메타 3성이 되죠. 퍼 세카는 분위는 60세카가 되니까 60세카 이렇게 바꾸면은 결국은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유량 Q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곱하기 60 그대로 밑으로 분모로 내려오고요. 곱하기 9.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걸 풀어주면은 속도 V가 나옵니다. 속도 V가 나오면은 V를 여기다 대입하고 D를 대입해가지고 레이놀드 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니까 속도 V가 0.02 메타 퍼 세카, 0.02 메타 퍼 세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02를 넣고 지름 D는 100이니까 0.1이 되겠죠. 1000분의 100이 돼가지고 0.1. 그렇게 해서 풀어봤더니만 답이 얼마 나오냐 하면은 8,690이 나와요. 8,690. 그러면은 이 4,000이 넘어가면은 바로 4,000이 넘어가면 난류죠. 2,000에서 4,000 사이가 천이고 여기고 4,000이 넘어가니까 난류 유동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52번의 문제는 단위 환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과 같이 날카로운 사각 모서리 입출구를 갖는 이건 부차적 손실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관이 이렇게 확대 축소관으로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차적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차적 손실이 있는 관에서의 기준식은 H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입구 손실과 출구 손실을 합으로 입구 손실, 출구 손실의 합이니까 H는 1.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F D분의 L에 뭐 E 지분의 V 자성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 나왔네요. 0.5 플러스 1.0이면 1.5 부차적 손실에, 부차적 손실에다가 또 달시식을 이용하는 거죠. F, DL을 쓰고, 요 묶고, 그 다음에 이 지분의 V자 수. 그래서 53번은 1번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 손실을 전부 다 더해주고 달시식을 이용해 가지고 묶어버리면 된다. 응? 현의 길이와 길이가 7m인 날개의 속력이 길이가 7m이고요. 날개를 그냥 이 길이를 7m로 보는 거예요. 7m. 속력 V가 이게 이제 이 날개가 이동하면은 날개 이렇게 할까요? 그 속력이 이게 이제 7m라고 합시다. 여기 속력 V가 500km/h입니다. km/h다. 길이 L 이퀄은 7m. 받는 양력이 얼마다? 양력이 4200 kN이다. 날개 폭을 B라고 하면은, 이 날개 폭 B죠. B고 L, BL. 폭은 몇 메타인가? 단 양력 계수 CL이 1이고 항력 계수 CD가 0.2, 밀도가 0이다. 그럼 양력과 항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력 공식, 항력 공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로 AV 좌성 곱하기 CD를 곱하면 되고요. 항력 드래그 포스. 양력 공식은 DL이라고 할까요? DL은 2분의 로 AV 좌성에 곱하기 양력 CL을 곱합니다. 양력 계수를 곱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해 넣으면 되겠죠. DL. 여기서 2분의 로 A 대신에 요 면적 A가 요거예요. A가 요겁니다. A는 7B가 됩니다. 7B. 이게 LB가 되는데 LB는 그냥 LB라고 합시다. 그럼 A 꼴은 길이 곱하기 B, LB가 되니까 로 LB V 좌성에 곱하기 C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B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B. B에 관한 식으로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양력은 이미 이 DL은 나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럼 이 B에 관한 식으로 이거를 새로 묶으면은 B 이퀄은 B를 고정하고 나머지는 쭉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이항하면은 분모의 로 L V좌성 CL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E, DL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밀도로는 1.2라고 했고요. 1.2 곱하기 길이 L이 7m니까 7m 쓰고요. 속도 V는 500km/h인데 이거를 메타퍼 세카로 바꿔야 되겠죠. 메타퍼 세카로 바꿔야... 폭은 몇 메다인가요? 메타퍼 세카로 바꿔야 되겠죠. 500km/h는 원래 이렇게 한대요. 3.6분의 500 이렇게 하면은 바로 풀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푸는 과정은 이렇죠. 500에다 곱하기 얼마예요? 킬로미터를 메타로 바꾸면은 1000m, 또
시간은 3600초 세카. 이렇게 하면은 3600분의 1000이 얼마예요? 3.6이죠. 그래서 3600분의 500이라 하면은 이게 메타퍼 세카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3.6분의 500에 대한 3.6분의 뭐 이거 아니면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바로 여기다 넣은 속도 부위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이걸 여기다 놓고 푸는 게 아니라 500을 3.6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부위 자성에 바로 집어넣는 게 좋죠. 이거의 자성. 그 다음에 CL이 항력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드래그 포스가 아니라 양력이 4200kN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키로가 나왔다는 것은 4200kN인데 밀도로도 로도 그렇고요. 유턴 단위까지 맞춰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54번이죠. 네. 유턴 단위까지 맞춰야 되겠네요. 2 곱하기 4200kN이니까 유턴으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3승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B값을 구해보니까 답은 51.8이 나오네요. 됐죠? 어렵지 않아요. 식 자체만 식이 뭐 어려운 식도 아니고요. 그 양력에 관한 식이나 항력에 관한 식이나 식은 동일한 식이죠. 그 CD 계수냐 아니면 양력 계수냐 아니면 항력 계수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물이 유량 Q로 저수조로 들어가고 있다. 유량 Q로 해서 물이 들어가고 있다. 속도 부위는 루트 2GH다. 저수조 바닥에 있는 면적 A2, 요 면적이 A2라고 했고요. 구멍이 전체 면적은 A1 통하여 나간다. 저수조의 수면 높이 변화는 속도 dt분의 dh는 속도 v라는 것은 결국은 d 단위 시간당 d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 v는 dt분의 dh. 보통 거리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에. 루트 2gh라고 했는데 이 dt분의 dh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a1분의 자 면적 a1 베르누이식에서 보면은 a1 A1V1 이꼴은 A2V2라는 식이죠. Q1 이꼴은 Q2라고 하면 연속방정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속도 V를 구하려면 V는, V1은 A1분의 A2, V2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서는 A1과 A2 사이의 관계는 A1 A1, V1 이꼴은 A2, V2가 성립이 되겠죠. 요쪽이 A1, A2, 요 두 개가 성립이,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죠. 속도 V의 개념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V1이라고 하면은 V1 속도는 A1분의 Q1 이꼴은 A1, V1이 되니까 V1을 구하려면은 V1 이꼴은 A1분의 Q1 하면 되겠죠. 그래서 A1분의 Q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A1분의 Q1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A2분의 Q2로 나가죠. A2분의 Q2로 나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A1분의 A2 저수지로 나갈 때 이 속도를 V, A2, V2. A2, V2. 저수저로 나갈 때는 이 속도의 이 기준이 원래 A1에서 A1분의 Q1으로 나가다가 A1분의 A2, V2로 나간다. A2, V2. A2, V2가 결국은 Q2죠. Q2로. 따라서 우리가 A1분의 Q1 마이너스 A2에다가 V2는 루트 EGH가 되는 이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 변화가 A2에서 여기로 갈 때는 A1분의 Q1의 속도고요. 여기 이쪽은 여기라면 A1분의 Q2로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확대 축소에서는. 됐죠?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답 나왔죠. 그래서 A1분의 Q 마이너스 A2 루트 EGH로 나간다. 56번은 많이 풀어본, 지금까지 많이 푼 문제입니다. 56번은 여러분 뭐 생략한다 해도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56번. 이 속도. 그래서 90도로 부딪혔다고 했으니까요. 90도로 부딪히면은, 이 문제는 90도로 부딪힐 때에는, 원래 F 이퀄은, 로 A, 원래 F는 로 QV죠. 로 QV. 이걸 풀면 로 AVV 이퀄은 로 AV 자승. 이렇게 푸는 거죠. 따라서 로 A V 자승인데 로 A V 자승인데 V 마이너스 U 전체의 자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V와 U 속도 중에서는 V 속도가 더 크다고 봐야죠. U 속도는 사실 툭 부딪히면 U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U V 마이너스 U 전체의 자승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는 뭐예요? 90도라고 했어요. 코사인 90도는 코사인 90도는 이거죠. 코사인 90도 여기 나와.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제로라면은 코사인 0도, 코사인 90도 제로죠. 이게 코사인 90도는 제로니까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따라서 밀도로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 90도로 회전할 때 다음 유체 곡선의 수평 방향 불력의 크기는 그러면은 56번은 우리가 추정치로 풀어야 되네요. 56번은. 그래서 56번에 예, UV 중에서 어느 게 커야 돼요? 마이너스 속도가 안 나오려면 V가 커야 되겠죠. V가 크다. V가 크고 U는 적다. 다 맞네. V 크고 U 작은데. 그런데 성분의 크기가 가장 큰, 수평방향 성분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이냐. 두 개를 뺐을 때 그 차이가 가장 큰 값을 보면 되겠죠. 이거는 10-4의 제곱으로 풀어보고요. 로 A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5의 제곱.
10-5는 5의 제곱이 되니까 25가 되고, 이거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죠. 이거는 36 기준이 되고요. 이거는 20-15, 그리고 5니까 5, 25, 25가 되고요. 이거는 25-20이니까 5. 그러니까 10-4가 가장 크네요. UV를, V하고 U의 차이가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성분의 가장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담배 연기가 비정상적으로 흐를 때 순간적으로 보이는 이 담배 연기 유맥선이에요. 유맥선. 어떤 현상일까? 유적선도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보이는 담배 연기는 어떤 것인가? 유맥선이다. 이건 프로이드식이죠. 프로이드 식에는 어떻게 있어요? 루터 GL 네, V. 하나는 뭐다? 프랙티컬 또 루트 GL 중력분의 관성력이죠. 중력분의 관성 PM 이렇게 돼. 지엘분의 체적 유량을 이 V를 Q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 L로 얻을 수 있는 무차원은 이렇게 물었네요. 이거 좀 더 이제 MLT 차원 집어 넣어 봐야 되겠죠. 빨리빨리 집어 넣어야 된다. 이럴 때 차원에 이거 루트 값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굳이 뭐 의미를 둬야 되나? 그럼 GL이 있고 GL3성이 있고 또 GL5성이 있고 GL3성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우선 유량 Q라는 건 Q는 AV식이죠. Q는 AV니까 차원으로 보면은 여기 속도 차원이고요. A는 메타, 이 차원은 바로 해석합시다. A는 L 자성이고 속도 메타 퍼 세카 이렇게 바꾸면은 L 이렇게 되죠. 그러면 L3성? L3성 퍼 T가 되니까 L3성 T-1성이 되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G는 9.8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서 이거는 LT의 마이너스 2성이죠. LT의 마이너스 2성하고 뭐하고 곱해야 돼요? L3성 T-1성 이거의 곱으로 나왔는데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곱의 2분의 1성이니까요. L 몇 성? L3성에 T의 -2성이 되네요. 이거의 2분의 1성이네요. 아니네요. 유량 Q에 관한 식을 내가 얘기했죠. 그럼 유량 Q는 위에서 보면 L3성, T의 -1성. G는 여기고 길이 G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G에다 길이 L이 있죠. L이 있으니까 L. 그러면은 곱하면은 L 자성 T의 -2성인데 이거 이게 바로 L 자성 T의 -2성 전체의 2분의 1성이 되죠.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L T분의 L 3성 T-1성 이건 무차원 아니죠? 무차원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전부 이런 식으로 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빨리 L3성, T-1성 그대로 놔두고요. 분모는 GL이니까요. GL은 우선 요거부터 하면은 LT의 마이너스 1성, 메타버, 요거요. G값. L3성은 L의 길이 사원, L3성이죠. 그러면 L의 몇 성? L의 4성, T의 마이너스 1성의 2분의 1성. 그래서 L의 4성, T의 2분의 1성이네요. T-2분의 1성. 이런 말은 없죠. L자성 T-2분의 무차원 아니죠. 무차원은 약분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G는
루트는 나중에 2분의 1성을 하면 되고요. G는 뭐다? 메타퍼 세카의 제곱이니까요. LTA-2성. LTA-2성. L의 5성 곱하기 L 5성이니까 L의 6성 TA-2성. 2분의 1성. 그러면은 분모는 L3성 T의 2분의 1성이니까 T-1성이죠. 그 다음에 요 Q를 구하면은 앞에 Q 구하면 L3성 T-1성이죠. L3성 T-1성 1이 되니까 무차원이죠. 1이 돼야 무차원이죠. 따라서 3번이에요, 답. 네,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차원 해석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길이 150m인 배를 길이 10m인 모형 좌파 저항에 관해서 실험하겠습니다. 실령의 배가 70km/h로 움직인다. 실령 모터는 어떻게 된가? 프로이드식을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르죠. 레이놀드 수를 하려면은 뮤분의 로브이드니까요. 뮤값이나 로값을 구하기 힘들죠. 따라서 루터 GL분의 V 이거는 루터 프로이드식으로 푸는데 이 전체를 M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를 P로 해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속도를 풀어내라고 했으니까요. G값은 필요 없죠. G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건 이게 바로 프로이드식이죠. 이거를 갖다가 놓고 푸는데 여기서 모형 속도를 구하는 모형의 속도 VM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는 루터 L 루터 L L을 기준으로 해서 루터 L분의 V G는 이제 필요 없어요. 요거의 M 이꼬르는 루터 L의 P 이렇게 되죠. G가 없어지니까, G는 똑같으니까. 루터 LM이라고 하는 거. 루터 LM분의 VM 이꼬르는 루터 LP분의 VP가 돼가지고 VM을 구하라. VM 이꼬르는 루터 LM분의 루트 LM이 넘어가고요. 분자는 분모는 루트 LV가 되죠. LP가 되죠. LP 길이적으로 봐서 실제 길이하고 모형 길이에 대한 기준에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터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LM분의 LP분의 루터 LP분의 루터 루터니까 똑같죠. 루터 LM 곱하기 VP 이거 구하면 돼요. 루터 LP가 얼마냐요? LP는 150이죠. 150분의 모형은 10입니까? 10 이거 곱하기 VP는 70km/h라고 했네요. 근데 km/h니까 묻는 말이 km/h니까 똑같죠? 단위 같으니까 필요 없어요. 요거 구하면 돼요. VM 구할 수 있죠. 그럼 18.07km/h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쉬운 문제예요. 관로의 전 손실 수도 10m, 펌프로부터 21m 지하에 있는 물에, 이 시험 자주 나오죠, 이거. 지상 25m, 송출 액면에서 10m, 3성 퍼 m 유량이죠. 유량으로 송출할 때 축동력, 이걸 이 펌프의 효율은 얼마이냐.
효율 문제인데요. 실제 동력분의 실동력분의 실제 동력분의 이론 동력이죠. 이론 동력 이렇게. 여기서 뭐 실제 동력은 이미 축동력이 이 124.5 이게 실제 동력이에요. 동력에 관한 식은 뭐가 있어요? 동력은 감마 QH가 있죠. 감마 QH. 이 물이므로 물은 킬로와트로 물었으니까 물이 9.8, 감마 W는 9.8입니다. 킬로뉴턴 퍼 메타의 삼성이 되기 때문에 킬로킬로 맞춰놔야 돼요. 이 킬로킬로. 따라서 우리가 감마 W인 경우는 9.8 QH 이렇게 풀면 되고요. 여기서 9.8 곱하기 유량 Q는 10m 퍼 미닛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위는 어때요? 킬로와트 단위는 킬로줄 퍼 세카인데 단위가 세카 단위로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세카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 메타 삼성 그대로 되고요. 이거는 10 메타 삼성 퍼 미닛은 다시 풀면은 10 메타 삼성 60 세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60분의 1이, 1을 곱해줘야 되죠. 60분의 10이 되겠죠. 60분의 10이 되는, 6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높이 H가 중요하죠. 높이 H는 손실 수도 10과 그 다음에 펌프로비 21mm 지하에 있는 물에 물을 지상 25m의 송출 액면으로 있는 물을 지상 25m 송출 액면으로 유출시킨다. 그 손실 수도를 다 더해줘야 됩니다. 얼마? 10m 지상 펌프, 10m인 펌프로부터 손실 수도가 10m인데 21m 지하에서 25m까지 다 더해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10 더하기 10 플러스 21 플러스 25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실동력이 나와요. 그 실동력을 구해보니까 이 동력이 값이 나오면 이 값을 넣어가지고 효율이니까 퍼센테이지로 안 나왔으니까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 구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실동력은 축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나옵니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